충남에서 밤사이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홍성에선 천안 외국인 식품 판매점 관련해 확진자 3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123명으로 늘었습니다. 천안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온 교회 두 곳에서 70대와 10대가 추가 확진되면서 이들 교회의 누적 확진자는 각각 20명과 16명이 됐습니다. 또 천안과 계룡 등에서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등을 포함해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